반대방에
이제
다음은 테스트 데이터 크리에이션 트라이더 파일을 선택하셨는데요. 상품명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표시가 오셔서 분모를 넣으시고 바로 열고요. 주문량 빼기 판매량 바로 받고요. 슬래시 다시 한번 판매량을 넣습니다.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 한번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합계 재고량은 계산 필드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계 재고를 100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쪽 표시 형식에 가셔서 우리 범주에 100분으로 선택하시고 100분을 이하 소수 자리수가 따로 문제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판매량 합계 판매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 뒤에 박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수 샵이라고 입력하실 하시고요. 다음에 박스라고 끝단 좀 묶어서 박스에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눕니다. 판매량이 아니고 다시 시간 지정 한번 누르고요. 판매량이 아니라 주문량이에요. 주문량에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를 H 4에다 갖다 놓으시고 필드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저번에 계시 캠페인과 같이 주문량에 대해서 박스라고 표시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판매 등기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커버를 G5셀에다가 그리고 첫 번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G5부터 G11까지 첫 번째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만들어져 있죠. 다시 한번 G14부터 G33까지 선택하시고
50인가요?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간 2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간 20이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50이라고 표시가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누릅니다. 다시 보조 스트레칭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4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간 20만 2000으로 바꿔볼까요?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 바뀌면 보겠습니다.